안녕하세요. 영수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4월 13일 화요일 밤디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 연천귀 들어옵니다.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의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라 하늘에서 복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 왕실 좋은 집에 청결을 올린 집에 커튼도 크게 걸고 화병도 걸어놓고 멋지게 차려입고 공부라는 저 소년의 입장에서 어떤 근심걱정도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잘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전 재물력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쥐띠분들은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쥐띠분들도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더 좋은 성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월 23일 소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 산화 들어옵니다. 이 산화의 카드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래서 산화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신의 성공과 출세,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시험 같은 거, 보신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만사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소띠분들 오늘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죠? 그때 문서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또 시합이라든지 경쟁 구도에 계신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신 소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월 23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래서 이 천역, 이 역, 역자가 역마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역마살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날에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뒤편에 집이 아주 좋은 걸로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겨지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서 이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면 자기의 볼일을 보러 나온 거예요.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랑이 띠 분들은 자신의 일을 일들을 잘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형살 들어와요. 그 때문에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생활법규 위반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호랑이띠 분들은 이 형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욱더 좋은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13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토끼띠 타로 운세 반환살 들어옵니다. 이 반환의 카드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반환이에요. 그래서 이 반환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고요.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왕실 좋은 집에 앉았기 때문에 금전 재물운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고요. 운도 안정이 되는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토끼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신 토끼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더 좋은 성과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4월 23일 용띠 어려운 새 살펴보죠. 용띠, 타로 운세, 연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이 애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방 안에 두뇌배가 앉아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근심 걱정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서 뭐가 흘러내리죠? 이거는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집안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전 재물의 운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라든지 부인이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상 적정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근심 걱정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부부연의 애정의 운도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더잘 지켜주길 바라겠고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뭐 언행은 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고요. 건강, 안전, 사고까지 오늘 두루두루 잘 살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4월 23일 뱀띠 어려운 새 살펴보죠. 뱀띠의 타로 운세 팔패 들어옵니다. 이 팔패 카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팔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잘못 움직이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에 더욱더 냉정하게 철두철미하게 잘 살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그림은 집안에 애군이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표시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아저씨 모든 걸다 실패하고 다 말아먹은 거죠. 속상해서 술 먹는 그림을 그려놓고 돈에 근심 걱정해요. 때문에 오늘 부부간의 애정이면 당연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더잘 챙기시고요. 언행은 좀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주색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술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4월 23일 말띠 어려운 운세 살펴봅니다. 말띠 타로 운세 일천귀 들어오네.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라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벼슬에 올라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슬에 올랐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운세며 시험의 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랫사람을 거느리겠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분들도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4월 23일 양띠 어려운 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 시천파 들어옵니다. 이 천파의 카드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뜻이 천파예요. 근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다온 가족이 방 안에 모였기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파가 시천파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띠분들은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운이 안정이 되고요. 금전 재물이 좋아지며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양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오늘 양띠분들은 처음에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23일 원숭이 띠오리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 띠 타로 운세 일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군이 들어올 때는 매사를 만사를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꼼꼼하게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는 애군이 내려오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앞에서 누워 계시고요. 근심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강 안전 사고 잘 관리가 필요하고요. 부부연의 애정운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좀더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갑이 열렸다는 것은 돈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에서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출 관리, 분이도나 사기, 투투이,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장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도 오늘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날 철저한 금전관리도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 양쪽으로 다 금전관리 필요한 날이에요. 오늘 원숭이띠분들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순리와 이치 정돈을 지키시면서 욕심은 버리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23일 닭띠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 운세 연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문서의 운을 받았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을 선생님의 계약 시험 같은 거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에 두 내가 나란히 앉아서 자손의 절을 큰 절을 받는데 이 자손의 관복이 심상치 않아요. 빨간 관복이에요. 그래서 일신에 큰 성공과 출세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의 애정도 좋고요. 서두가 계실 금전재물의 운은 더욱더 좋을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균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온 날입니다. 그 때문에 문서 전체적으로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요. 금상첨화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합도 같이 들어와요. 일진과 타로 모두 문서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23일 개띠올의 운세 살펴보죠. 개띠 타로 운세 일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것이 천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몸속에 칼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내가 자칫 잘못 움직이면 함부로 움직이면 내 몸을 다친다는 것이 이 천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기생집에서 술 먹는 그림을 그렸죠. 주색으로 인한 폐해가 희생됩니다. 금전 재물 관리도 필요하고 인간의 구설도 들어옵니다. 또한 부부연의 애정의 운세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주색은 피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일전 하시고 운전대 살짝 잡으시는 분들 운전대 놓고 그냥 택시 타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일진 자체도 오늘 사슬의 원진 들어와요. 왼수살 들어오죠. 왼수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은 사람과의 관계, 일진 타로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내가 오늘 손해보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주색은 피하시고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월 23일 돼지띠오리 운세 살핍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 연천예 들어옵니다. 천예 이 천예 카드 하늘에서 내린 예술 예능을 뜻하는 게 천예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예술 예능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고요.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그림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앞에 친구가 뒤에 친구를 꼬여서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야, 앞에 친구, 뒤에 친구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끌고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돼지띠분들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이나 뭐 찌라시 뭐 이런 거에 속아서 허황된 투자라든지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떤 일들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사회 충이 들어옵니다. 부딪힌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하셔야 되고요. 부채 사원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죠. 대띠분들은 매사를 순리대로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욕심은 버리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띠변운세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펴봅니다. 오늘은 4월 2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음력 3월 15일이고요. 일지는 정사일 뱀띠날 사중 토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힘들고 기란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4월 23일 오늘의 부부연애 애정의운, 재회운이 좋은 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사주를 살펴서 화개살이 들어오는 띠를 살펴보는 거예요. 화개살, 꽃이 활짝 피는 살이 화개살입니다. 그래서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운세가 들어왔을 때 부부 연 애정의 운, 재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뱀띠 날이네요. 사유 축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띠분들이 화개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소띠분들 중에 부부 연 애정의 운, 재운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운세TV 오늘의 운세, 여러분들 때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 보시면서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 번만 더 점검하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벌써,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운세가 12가지로 나눠서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이런 걸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비가 안 오면 좋은 거잖아요.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내가 안 움직여서 좋은 일이 없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못 맞췄다 맞췄다. 이 오늘의 운세는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전체적인 띠별 운세로 봤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